오늘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짐 콜린스가 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소개는 책에 보면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경영의 구루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세 가지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습관,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최근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세 가지 잘 팔리는 유명한 정말 좋은 내용의 책을 쓴 그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여덟 가지 습관을 쓰고 나가지고 평가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그 중에 일부에서 이제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것이 그 중에서 좋은 기업 중에서 아주 안 꼽고, 그래서 진짜배기만 골라냈어요.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최근 15년간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의 3배 이상인 그런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제목을 Good to Great라고 했거든요. Good to Great. Good, 그냥 Good한 것이 아니라 Great한 기업이 뭐냐.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 번역은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good to great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서 그냥 좋은데 안주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그 그레이트한 기업들이 얼마 후에 다시 이게 망하는 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막 몰락을 하는 게.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쓴 것이 밑에, 그죠? 최근에 나온 이 책입니다. 왜 그런 기업들이 망할까? How the mighty falls.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강하고 그 위대한 기업들이 왜 몰락을 하는가? 몰락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 망하는 기업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 좋은 기업 제일 먼저 쓴 책은 예를 들면 인생 한 40쯤 돼가지고 출세한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기 때문에 출세했다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60쯤 돼가지고 위대한 기업 저기는 60쯤 돼가지고 사회에서 리타이어 할 때 보니까 반드시 40대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60대까지 잘 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40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왜 뒤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60대 리타이어 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위대한 기업에 대한 걸 정리를 했겠죠.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 한 80, 90대 가지고 죽을 때 보니까 40대 출세한 사람, 60대 출세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모습도 죽는 게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는 걸 보고 일생에,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혼자 해 봤습니다. 이 그 책에서 몰락의 다섯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성공을 당연시하고 저때부터 거만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2단계는 성공에 안주하는 것보다가 더 위험한 것이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2단계에서 가지기 시작하고 3단계에서 이제 어떤 피크에 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전부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게 막 다급해져가지고 무슨 한 방에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느냐 이걸 찾아 헤매는 단계다. 5단계는 물론 뭐 망하는 거니까 경영진 내부 조직 감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반기 1, 2, 3단계 왼쪽에 이쪽에 있는 단계는 비교적 초기 단계는 질병으로 치면은 그 원인 규명은 잘 안 되지만 치료는 쉽다고 얘기하고 후반기 4단계 5단계로 가면은 치료는 어려운 대신에 원인 규명은 쉬운 그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지구상 최강국일 때,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을 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벌써 이미 자신이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때에 3단계까지 갔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4단계쯤 갔을 때에도 되돌릴 수 있다. 몰락은 대부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 역시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록스, 뉴코,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잉, 휴렛, 패커드 이런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서 이들은 모두 크게 몰락의 과정을 걷다가 되살아난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2, 3 단계에서는 몰락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4단계에서도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만 한다면은 몰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물리적인 상태보다 정신적인 상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